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루비다육의 화분들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또 많이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분은 지난주 영상 보시면 되고, 오늘은 또 이렇게 일반 화분들, 수제 화분들 또 영상에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쁜 화분들 1번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루비다육은 인천 계양구 장기서로 15번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예, 화분 주문을 하실 때에는 영상 게시 날짜랑 이렇게 주문 번호랑 해서 문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1번은 이런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 너무 앙증맞고 귀엽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표면은 살짝 이렇게 오돌토돌한 이런 유약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이런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화분이고요. 꽃 코사지가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화분이고, 이렇게 물구멍 3개, 발굽다리 3개 있고 물구멍은 시원하게 있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화분입니다. 여기에는 뭐든 심어도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그란 원형 화분이고요.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 정도입니다. 종이컵이 살짝 키가 더 높죠. 예, 입구는 좀 넓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사이즈는 9.9cm가 나오고, 예, 살짝 오차는 있을 것 같아요. 오차 범위는 0.5cm 정도 오차 범위는 있을 것 같습니다. 9cm가 나오고 높이가 8cm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아이 가격 얼마인가요? 8,000원입니다. 예. 가격 8,000원입니다. 2번 볼게요. 네, 2번 아이는 또 이렇게 살짝 넉넉한 사이즈의 화분인데요. 여기는 빨간부터 아이들 심어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컵 비교하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나옵니다. 넉넉하죠. 넉넉하고 발굽다리 이렇게 있고 물구멍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2번이고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살짝 네모난, 입구가 네모난 아이도 있네요. 네. 이 색깔은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 네, 색깔 이렇게 있고요. 사이즈 보시면 9.5cm가 나옵니다. 가로 9.5, 세로는 9cm. 이렇게 나오는 아이. 가격은 4,000원입니다. 너무 착하죠? 3번 볼게요. 3번. 네, 3번은 거니 화분입니다. 거니 화분. 큼직한 사이즈고요. 입구가 넓죠. 입구가 넓어서 창을 심어도 되고 군생을 심어도 되는 그런 화분이죠. 네, 발굽다리도 엄청 이렇게 튼실하게 있습니다. 튼실하게 물구멍 크게 있고요. 건이 화분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착하게 나온 화분이죠. 이 아이는 9,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9,000원입니다. 건이 화분. 네, 물마름도 최고 좋은 화분이고요. 흙도 좋은 흙으로 사용한 이런 화분이죠. 네. 요 3번이고 13.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이는 12cm. 네, 13.5, 12 이렇게 나오는 화분이고 가격 9,000원입니다.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네, 4번 아이는 또 이렇게 솜물레 화분인데요. 솜물레. 네, 솜물레 화분 인기가 좋죠. 항상 이렇게 고급스러움이 예, 이렇게 되어 있는 화분이라서 큐빅도 엄청 반짝반짝하죠.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생긴 화분이고요. 겉 표면은 살짝 이렇게 까칠까칠한 그런 표면입니다. 요 아이는 그렇고요. 또 요런 아이는 또 그렇게 많이 꺼칠어지는 않고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오, 이쁘죠? 네, 이렇게 솜물레라고 이렇게 직인도 있습니다. 예, 물구멍 엄청 크게 있고, 네, 입구 살짝 입구가 다른 모양의 이런 아이도 있네요. 네, 이런 아이도 있고. 네, 사이즈 보시면 종이컵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네, 이 아이 4번이고 가격 15,000원입니다. 네, 솜물레 화분이고요. 네, 9.5가 살짝 덜 나오는, 네, 9.3, 네, 9.3 이 정도, 9.2 네,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재면 또 조금 더 나가고요. 네.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고 9cm가 나옵니다. 높이는 9cm가 나옵니다. 이 아이 솜물레 공방 4번은 15,000원입니다. 네,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 원하시는 색깔 선택하시고요. 네, 5번 볼게요. 5번. 네, 5번 아이도 솜물레 공방의 화분입니다. 입구가 사각진 화분이고요. 색깔은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 이렇게 있고 앞에 코사지는 다 이렇게 각각 조금씩 다른 모양의 코사지가 붙어 있습니다. 꽃
꽃 그림이긴 한데요. 꽃 모양이긴 한데, 이렇게 큐빅이 다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른 큐빅이 붙어 있습니다. 오, 반짝반짝 하죠. 반짝반짝. 예, 빛이 납니다. 빛이. 예, 색깔은 이렇게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깔 선택하시고요. 이 아이는 가격이 2만 원입니다. 예, 입구는 이렇게 사각지고, 밑으로 살짝 내려가면서는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화분이죠. 발굽다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솜물레 공방은 발굽다리가 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네,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이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11 나오고요. 높이가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11.5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5번 2만원입니다. 6번 볼게요. 네, 6번 아이는 또 이렇게 살짝, 예, 입구가 넓은, 예, 살짝 또 쟁반을 받쳐놓은 듯한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쟁반 입구가 쟁반 모양으로 돼 있는 받침을 받쳐놓은 듯한, 다육이 심어주면 진짜 이쁘죠. 이렇게 받침 있는 아이들은, 예,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고요. 이 아이도 2만원입니다. 괜찮죠, 이 아이. 크기도 넉넉하고요. 여기 창을 심어도 될 것 같고, 군생을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분 괜찮은데요. 앞에는 코사지가, 이렇게 화려한 코사지가 엄청 이쁘게 붙어 있습니다. 꽃 모양, 새도 있고, 꽃 모양도 있고, 나무 모양도 있고, 네, 그러네요. 이렇게 선인장 모양인 것 같고, 네. 색깔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핑크, 그린, 갈색. 이렇게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깔 선택하시고요. 네, 사이즈 보시면 12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가로가 이쪽에서 재면 10이고 요 가운데 재면 11.5고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는 10cm. 네, 높이는 10cm 나옵니다. 6번 아이 2만원입니다. 7번 볼게요. 네, 7번도 솜물레 공방의 화분이죠. 네, 솜물레 공방의 화분이 인기도 좋고요. 네, 이렇게 쓰임새가 많게 생긴 화분이죠. 와, 꽃다발 아주 화려하죠. 꽃다발, 예, 큐빅이 반짝반짝합니다. 예, 이렇게 앞에 코사지가 살짝 다른 코사지가 이렇게 있고요. 예, 이렇게 있는 아이, 오, 이쁘죠. 화려합니다. 네, 이게 7번 아이는 3만 원짜리입니다. 살짝 더 큰 사이즈고요. 입구 보면 이렇게 됩니다. 13.5가 나옵니다. 입구가. 네, 13.5 나오고요. 살짝 오므라진 화분이죠, 입구가. 네, 요 높이는 13.5. 네, 13.5, 13.5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3.5. 높이도 13.5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입구를 살짝 이렇게 아무려서, 네, 여기 배는 볼록 나온 그런 화분이죠. 배가 볼록 나온, 밑에는 좁고, 발굽다리 이런 식으로 있고요. 네. 여기에는 창 심어도 되고, 뭐, 군생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7번이었고요. 3만원입니다. 8번 볼게요. 8번은 집 유유 화분입니다. 집 그림이 그려진 화분이고, 예, 유유 화분, 유유 공방에서 만들어진 집 그림 그려져 있는 화분입니다. 예, 이렇게 화려한 화분. 이 아이는 8번입니다. 가격은 22,000원이고요. 예, 입구는 넓고 밑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그런 화분이죠. 네, 이렇게 생긴 화분. 여기에는 뭐 창 심어도 되고 뭐든 다 심어도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 색깔은 지금 현재 흰색이랑 이렇게 블랙, 흰색이랑 블랙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꽃그림이 너무 화려하고 이쁘죠. 나무에 이렇게 꽃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큐빅이 달려 있고 밑에는 집 그림이 그려져 있고, 네, 이렇게 있는 화분이고요. 이 아이는 22,000원입니다. 네, 살짝 사이즈는 0.5cm 정도의 사이즈 오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13이 나오고요. 높이가 12cm가 나옵니다. 높이는 12cm. 네, 이렇게 된 아이 8번이고요. 22,000원입니다. 9번 볼게요. 9번도 집화분입니다. 네, 집화분. 이렇게 잔디가 잔잔하게 깔려 있는 것 같은 그런 화분이고요. 집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고, 새가 있고, 반짝반짝 보석이 박혀 있고, 네, 이런 화분입니다. 큼직한 사이즈고요. 이렇게 앞에 아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 차이가. 네, 크기 차이가 있죠.
네, 이 아이는 좀 더 큰 사이즈고요. 요 아이는 25,000원짜리입니다. 25,000원, 3,000원 더 주고 더 큰 거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 중품 이상은 심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14.5cm. 네, 14.5cm 나오는 아이도 있고 14cm가 나오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좀 더 큰 사이즈도 있고 이렇게 14.5, 거의 14.5가 나옵니다. 네, 높이가 12.5가 나옵니다. 12.5, 거의 13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25,000원짜리입니다. 네, 이 아이는 9번입니다. 9번은 2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합은 9번까지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네, 10번부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번 아이는 산토방 화분입니다. 산토방 이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큐빅도 달려 있고 이렇게 색깔이 참 원색으로 참 이쁘죠. 이쁜 색이네요. 아주 색이 참 이쁜 색이죠. 네, 완전 원색입니다. 너무 투명하게 아주 또렷한 색깔이고요. 산토방이라고 직인도 있고 이렇게 색깔이 흰색이랑 이렇게 파란색이랑 핑크색 이렇게 세 종류의 색깔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 입구는 좀 넓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살짝 좁은 그런 화분이고요. 입구가 살짝 사각진 듯한 그런 화분입니다. 밑에 배수구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아주 엄청 크게 있죠. 예, 크게 있는 화분이고요. 예, 아주 가볍습니다. 화분도 엄청 가볍고 예, 이름 있는 화분이라서 아주 고급스러움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엄청 고급져 보이죠. 네, 10번이고요. 가격이 24,000원입니다. 네, 이름 있는 화분이라서 살짝 몸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와이는 10.5cm가 나오고요. 높이 사이즈는 9.5cm가 나옵니다. 10.5, 9.5 이렇게 나오는 화분이고요. 가격은 여기가 24,000원입니다. 이렇게 10번이고요. 11번 아이는 엄청 화려하죠. 앞에 이런 꼬마들이 눈 감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가발은 머리에 엄청 화려한 가발인가요? 보석을 머리에 얹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멋있죠? 예, 이렇게 꽃 모양의 보석이 다 붙어 있는 이런 화분이고요. 예, 이렇게 멋있어요. 아주 엄청 멋있고요. 네모난 사각진 화분입니다. 예, 물마름은 좋게 이렇게 약간 유약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화분이고요. 예, 종이컵 비교하시면 이렇게 크기가 큼직합니다. 큼직하죠. 요 산토방 화분도 엄청 큼직합니다. 종이컵이 이렇게 엄청 옆에가 많이 남는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네, 요렇게 요 아이가 11번이고 요 아이 화려한 요 아이는 22,000원입니다. 이렇게 인형들이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요 아이는 꽃 모양만 있습니다. 꽃 모양 원하시면 이렇게 데려가시면 되고요. 요 아이는 인형들이 있는 아이는 이렇게 화려한 모자 같은 꽃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네, 11번 아이고요. 22,000원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11.5가 나옵니다. 11.5 조금 안 되게 나오고요. 요 높이는 12.5인가요? 12.5 같이 보입니다. 13 거의 조금 안 되는 네, 그 정도 사이즈고요. 11번이고요. 가격이 22,000원입니다. 네, 너무 화려하고 이쁘죠. 네, 12번 볼게요. 12번. 네, 12번 아이는 요 아이는 또 이렇게 앞에 이런 모습에 해바라기 못난이 삼형제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찡그린 얼굴, 예, 그리고 이렇게 너무 귀엽죠. 해바라기 꽃 속에 이렇게 못난이 삼형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 화분이고요. 이 아이는 가격이 20,000원입니다. 20,000원. 이 화분도 엄청 고급진 흙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나대 화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대 화분이라는 화분이고요. 흙이 참 고급져 보여요. 예, 유약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그런 화분이고요. 완전 사각진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가격이 20,000원이고요. 사이즈 보시면 10.5가 나옵니다. 10.5. 네, 10.5 나오고 높이는 11.5가 나옵니다. 11.5cm. 이 아이는 12번이고 20,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13번 볼게요. 13번 아이는 또 이런 화분입니다. 무슨 병 모양의 허리병 모양인가요? 무슨 모양인가? 병 모양인데요. 이렇게 앞
앞에가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이렇게 뿡 구멍이 뚫려 있고, 예, 여기에는 멋있는 장식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여기 입구도 이렇게 싹 구멍이 있어서, 예, 목대 있는 아이 하나 꽂아줘도 될 것 같고, 예, 이런 멋스러움을 내게 하는 그런 화분을 한번 원하시는 분은 이런 아이 데려다 한번 장식 한번 해보시고요. 합식으로 해서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런 화분이고요. 가격 착하네요. 16,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 13번이고요. 네, 이 아이는 또 입구 가로는 이렇게 재게요. 이렇게 재면 10cm가 나옵니다. 가로 10cm. 네, 이렇게 세로는 13cm 나옵니다. 이렇게 세로는. 예, 그 다음에 이 키 높이는 25cm가 나오는 것 같아요. 25cm, 24cm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키 높이는 14, 5cm 되는 아이고요. 13번, 16,000원이고요. 네, 14번 볼게요. 14번은 다나 화분입니다. 다나 화분이 살짝 은근 또 아이가 가격이 있더라고요. 색깔이 지금 현재 핑크하고요. 예, 이렇게 그린 계통의 색깔이 있습니다. 핑크색, 그린색. 이렇게 두 종류의 색깔이 있고요. 네, 14번이고, 이 아이는 가격이 2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립톱스 같은 거 심어도 될 것 같고요. 물구멍은 이렇게 배수구멍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발굽다리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개가 돼 있고, 직사각형 화분입니다. 직사각형. 이런 화분에는 립톱스 모둠에도 이쁘더라고요. 립톱스. 모둠에도 되고, 여기에 또 합식을 해도 됩니다. 창 같은 거, 잔잔한 창, 여기에 몇 개 한꺼번에 합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로 사이즈가 20cm가 나오고요. 이렇게 세로 사이즈는 9.5인가요? 네, 9.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높이가 11cm가 나옵니다. 11cm. 네, 이 아이 14번, 이 아이는 24,000원입니다. 네, 15번 볼게요. 15번 아이도 다나 화분입니다. 다나 화분. 이 아이는 좀 큼직한 사이즈고요. 밑에가 좁고 위에는 넓은, 입구는 살짝 사각진 이런 화분입니다. 네, 다나라는 직인이 있고, 이렇게 화려한 꽃병이 이렇게 꽃이 꽂아져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고요. 멋있죠? 예, 큼직한 사이즈네요. 큼직한 사이즈. 여기에는 대풍 군생을 심어도 되고요. 여기에는 창을 심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5cm. 가로 15cm 나오고, 높이는 15.5cm 나오는 것 같아요. 15.5. 네, 이렇게 나오는 아이고요. 네, 색깔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색, 흰색, 핑크색, 그린 계열 이렇게 있습니다. 네, 15번이고요. 3만원입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16번. 네, 16번 아이는 소라 모양의 이런 화분인데요. 여기 요 화분은 홍조 화분이었던 것 같아요. 홍조 화분. 직인이 없네요. 여기 있다. 네, 홍조라는 그 직인이 있죠. 여기에 직인이 있는 홍조 화분인데요. 엄청 화려하게 생겼습니다. 꽃 코사지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큐빅이 다 붙어 있습니다. 예, 너무 화려하고요. 입구는 넓고 밑으로 가면서 살짝 좁아지는 농한 화분입니다. 여기 꼭 그림이 이렇게 코사지가 있고요. 큐빅이 붙어 있고, 색깔은 핑크한 색이 있고 하늘색이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가격이 45,000원입니다. 발굽다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네, 홍조 화분입니다. 약간 몸값 있는 화분이죠. 홍조 화분을 알아주는 화분입니다. 네, 입구는 이렇게 소라 모양으로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돼 있고, 입구가 살짝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입구가 살짝 오므라져 있어가지고, 내경으로 한번 찍게요. 내경으로. 네, 오므라진 화분들은 내경은 13이 나오고요. 외경까지 다 하면 한 16 나옵니다. 높이가 17. 네, 17cm 나오고요. 17.5인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아이는 16번이고 가격 45,000원입니다. 원하시는 아이 찜해 보시고요. 색깔 원하시는 아이 선택해서 찜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이고 17번 볼게요. 17번 아이는 이렇게 또 사각진 농한 화분입니다. 사각진. 입구는 사각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이런 화분이고요. 여기에는 두드리 같은 거 심어도 될 것 같아요. 두드리 심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농한 화분이고요. 깊이가 있는 화분이죠.
두드리는 뿌리가 좀 굵직굵직해서 이렇게 깊이가 있고 좀 농한 큰 화분에 심어야지 부쩍부쩍 크더라고요. 네. 와인은 17번이고요. 가격은 25,000원짜리입니다. 25,000원짜리. 네, 사이즈 보시면 15cm가 나옵니다. 15cm가 살짝 넘어가는, 네, 15.5인가요? 이렇게 나오고, 높이는 22cm 나옵니다. 22cm. 와, 높이가 22cm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17번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